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새로운 제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프로토에서 나온 이클립스라는 제품이고요. 기존에 한 5년 전에 프로토에서 스페이스라는 제품이 요거랑 똑같은 게 나왔었어요. 근데 그 스페이스라는 제품이 일단 요거랑 모양도 똑같지만 강성이 조금 떨어져 가지고 한동안 신제품이 안 나왔었는데 한 5년 만에 요 이클립스라는 모델이 새로 나왔고 아마 새로 나오면서 강성을 좀 더 보강을 해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이게 전부 다 알루미늄을 통으로 이렇게 깎아서 만든 그런 제품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 CNC로 가공한 이런 결이 다 있습니다. 지금 벌써 여기 종소가 타면서 찍혀가지고 좀 자국이 나 있는데 요 제품은 이 알루미늄을 통으로 한꺼번에 그냥 다 가공을 한 거예요. 그냥 통째로 그렇게 하고 요 데크만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조립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엑셀 3개를 이렇게 조립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 데크랑 요 헤드 튜브 4개 따로 분리가 돼요. 그리고 뒤에는 브레이크레스 사용하고 그 다음에 뒤에 이너 페그가 있습니다. 요 페그는 거의 뭐 일반적으로 타는 그 페그랑 거의 비슷하고요. 아마 일반 페그도 아마 호환이 될 것처럼 보이네요. 자, 그래서 요 데크 사이즈가 바닥에 써 있죠. 바닥에 써 있나요? 네. 종서가 타는 게 5.5x23. 이게 사이즈가 5.5x22? 21. 21부터 23. 21.5, 22, 22.5, 23. 되게 세세하게 나오네. 0.5 단위대로 21부터 23까지 이렇게 나온대요. 그리고 가로는 똑같고 네. 5.5 하나. 5.5 하나예요. 원 사이즈고. 이렇게 돼서 요게 되게 가공을 잘했습니다. 네. 이게 이 넘버가 뭐지? 모르겠어요. 뭐 TDI 시스템인데 저 넘버가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이렇게 있고 UBS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다 여기를 분해했다가 꽂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고 요게 무게가 좀 무거워요. 요 프로토 제품의 단점 큰 거 두 가지가 가격 그리고 무게입니다. 그래서 요 아랫부분만 해도 무게가 한 3kg 넘는 정도 3kg 가까이 요거 두 개만. 왜냐면 요거 포크랑 바 무게 해서 전부 다 이 토탈 무게가 약 4.5kg, 4.3kg 막 이러니까 요 헤드 튜브 4개랑 요 데크만 해도 3kg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단점이 무게. 그리고 요게 가격이 비싸요. 요거 두 개만 해도 $300인가? 가격이 $300. 거의 뭐 35만 원 정도 하니까 미국에서만 그 정도. 미국에서만 그 정도고 우리나라 들어오면 40만 원대 막 요렇게 되니까 나머지 요 바 클램프 포크 휠 요렇게 하면은 요것만 해도 거의 30만 원 돈 되죠. 그러니까 요거 거의 풀 커스텀에서 맞추면 거의 가격이 한 80에서 100만 원 사이. 아무리 싸게 맞춰도 70만 원 이상. 그래서 요 제품 이클립스 스페이스의 후속 모델 이클립스는 어린 친구들이 좀 사서 타기에는 일단 가격도 비싸고 무게가 무거워요. 그래서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쁘긴 이쁜데 일단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특히나 초보분들은 이쁘다고 요거를 사시면 절대 안 돼요. 기술 하나도 못합니다. 처음에 잘 모를 때는 가벼운 걸로 연습을 많이 해서 실력을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좋은 거를 사시는 게 좋아요. 뭐 요거 이쁘긴 한데 너무 무거워요. 저도 타봤는데 이쁜 것 때문에 타는데 그냥 진짜 이뻐서 타는 그리고 짜잘짜잘한 약간
단점 한 가지는 요게 엑슬로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죠? 데크랑 렉이랑. 근데 요 부분이 이음 부분이 원이라고 그럴게요. 스페이스 처음에 나왔던 그 제품은 요게 엑슬이 부러지면서 분리가 돼버렸어요, 타면서. 근데 지금 이클립스 나오면서 조금 보강이 된 것 같은데, 요 이음 연결 부분을 자주자주 확인을 안 해주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엑셀 부러지면서 분해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단점이고, 나머지는 뭐 무게 말고는 없습니다. 네, 고급스럽고 이쁘긴 해요. 뭐 종소 타보니까 어때? 틱톡보다 좋은데. 아니 그러니까 느낌은 좋은데 무겁잖아, 인간적으로. 그치? 그래서 바도 알류바로 바꾼 거 아니야. 원래 알류바 쓰긴 했는데. 원래 알류바 썼어도 틸트 탈 때 알류바 썼지만, 왜냐면 이거 크롬홀리 끼우잖아요? 5kg 때 됩니다, 5kg. 진짜 5kg? 네, 진짜 5kg 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종소도 가볍게 타려고 지금 알류바. 알류바 아니면 티타늄바 써야 돼, 이게 무게 낮추려면. 네. 어쩔 수가 없어. 교진이 어깨 커팅 했는데 4.7kg면은. 그렇지. 제가 만약에 컨팅 한다면 진짜 5kg. 교진이도 요거 똑같은 거 제대하면서 샀는데, 뭐 거의 4.7kg 무게 재보니까 그렇게 나왔다고 해요. 프로토어 근데 공홈에는 팔아요. 사고 싶으면 공홈에서 사면 됩니다. 이제 미국 목만 $200. 세금하고 뭐 배송비 하면 엄청 비싸니까. 목만 주문해도 일단 세금 내야 되고. 그렇지. 목만 해도 $200 넘으니까. 네. 목만 해도 요 목만 해도 20만 원이 넘어요. 그리고 또 한만 $100. 그러니까. 패그도 따로 사야 되고, 브레이크 따로 사야 되고, 뭐 다 요거는 따로 사야 되니까. 아무튼 요 좀 비싸고 좀 고급스러운 제품 한번 소개를 해봤고요. 네, 이거 뭐 라이딩은 제가 해봐도 그냥 그라인드밖에 못해서 종소 타는 거 한번 볼게요. 아 벌써 이음새에서 찌그덕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네. 아니 뭐 기본만 하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잘 타? 잘하는데? 오 디케이드까지? 너꺼다 너꺼야. 아니 지꺼 있어. 오 건우 타봐. 건우 타고 한번. 건우 타보고 느낌을 알려줘. 가벼워? 가볍다. 아 바가 가벼운 거야? 아니면 전체 다? 이거 자체가 데크가 좀 묵직하긴 하네. 데크는 좀 묵직해. 계속 빙빙 돌아. 어지러워. 브릿싱이 약간 어려운데? 약간 회전하는 게? 23인치라 그런가? 와 빡세긴 해요 브릿싱. 그지 이게 약간 바는 가벼운데 데크가 좀 무거운 느낌이 들지? 아 그러네. 니꺼 3 돌 때랑 약간 뭔가 묵직하게 돈다. 와 어렵다. 어렵지. 어? 종소야 그만 바꿔라 이제. 갈 때까지 간 거다 그거. 그 이상은 없어 솔직히. 저게 제일 비싸니까. 이미 노예스를 정점에 찍었잖아. 아 그래서 내가 처음에 사지 말라 그랬지. 노예스 무거우니까. 근데 말 안 듣고 샀다가 팔았잖아. 그거 저한테 있어요. 노예스? 너가 타게? 여기 또 이상한 애 있어. 너가 타게? 교진이도 옛날부터 무거우니까 사지마 그랬는데 형 이거 사주세요 그래가지고. 아니 군대 이것도 샀어. 군대 있을 때 저한테 666 살까 물어봐가지고 그거 제가 고민 개많이 했어요. 666 절대 사지 말라고. 이거 노예스 타보고 이거 힙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니 얘네 둘이 약간 말을 안 들어. 약간 얘네 둘이 약간 아니, 22보다 봐 지 거 타니까 완전 날라다니네. 그치? 근데 확실히 종소 거 탈 때는 뭔가 회전하는 게 좀 무거운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타려면 스타일이 빠르게 돌리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냥 한번 멋있게 러프하게 한 번.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 한번 딱 스케일 있게 조져야지 그런 거. 아무튼 저거 스페이스의 후속 이클립스. 아 이름이 다 달라. 5년 만에 새로 나온 건데 저거 아무튼 간단하게 리뷰를 마치고요. 저거 뭐 이제 한국에서도 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 알아서 하세요. 예 알아서 하세요. 어쨌든 그냥 살면 무조건 세금이니까
예.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